굉장히 그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이 공간이 저희 집이 이제 작은 평수로 이제 이사를 가거든요. 며칠 뒤에 이 프로를 마지막으로.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고요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저도 요즘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. 하지만 저도 힘을 낼 거고 용기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경기가 어려워서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드신 분들 계신다면은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. 가족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더 건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